라떼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마와 우유가 섞이면 좀 느끼해서 이 소금을 이렇게 조금 한 꼬집 넣어서 이거를 렌지에 30초 동안 돌리겠습니다. 라떼는 따뜻해야 좋아요. 라떼는 따뜻한 게 생명이지요. 미지근해서 30초 더 돌리겠습니다. 자, 고구마 삶은 걸 껍질을 제거하고 칼로 조금씩 썰어서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주겠습니다. 두개 넣었습니다. 조그만한 거지. 예, 라떼는 따뜻한 게 관건이라서 우유를 30초 했더니 너무 차서 30초 더해서 1분을 렌지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고구마가 섞이면 너무 느끼한 것 같아서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몇초 돌리셨어요? 40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마 라떼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 고구마가 양이 고마웠더니 가득 났네. 그래서 색깔을 좀 내주기 위해서 세계 위에 우뚝 선. 세계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 라떼 위에다가 당근 삶은 거를 이렇게 조금 위에 데코레이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자, 당근 데코레이를 올려봤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감자 데코레이를 감자가 아니라 당근. 삶은 거를 조금 고구마 라떼가 밋밋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를 했습니다. 안 넣어도 관계없는데 좀 색상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색깔이 예쁘면 아이들도 더잘 먹을 걸 유도하기 위해서 감자 아니 아유 자꾸 죄송합니다. 당근 삶은 걸 칼끝으로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데코레이를 했습니다. 해봅니다. 자꾸 좋은 당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여러분, 완성된 라떼입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이렇게 갈아서 하시고 당근은 위에는 색깔을 살짝 데쳐서 칼끝으로 점여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데코레이를 했습니다. 예, 애기들하고 같이 저도 잘 근데 먹지 데코 않겠습니까? 잠겼어요. 색깔이 보입니다. 여러분, 당근은 그냥 선택사항이고 라떼 자체로만 즐기셔도 훌륭해요. 맞습니다. 네.